네, 상반기 수출액이 3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. 역대 최고의 수출 실적입니다. 과거 금융위기나 또 IMF 위기와 비교하더라도 최단기간 회복을 이뤘고 위기 이전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. 모두 코로나 위기 극복에 동참해 주신 국민 여러분 덕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 과실을 골고루 나누는 것이 공평과 공정에 부합하는 것입니다. 소상공인, 자영업자, 공연예술인 등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그 과실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. 올 여름 모르는 사람들의 그늘을 살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. 이를 위해 저희 당은 6월 국회를 통해 민생 회복을 위해 힘차게 달려왔습니다. 소상공인 손실보상법, 또 대체공휴일법, 이사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등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. 야당의 입법 바리케이드를 넘어서 이뤄낸 성과입니다. 하지만 이제 야당이 쳐놓은 또 높은 예산 성벽을 넘어야 합니다. 추경안이 오늘 국회에 제출되고 됩니다. 조속한 심사를 통해 하루빨리 추경을 확정 집행하는 것이 민생 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길입니다. 그런데 한 달 넘도록 국회의 예결위원회가 부재 상태입니다. 국민께 속히 드려야 할 추경 예산이고 재난지원금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. 저희 당은 어제 29명의 예결위원 명단을 제출했습니다. 국민의힘도 조속히 예결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위원장 설출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